안녕하세요. 홍유나 김민기, 김민기 홍유나의 꽁냥꽁냥 꽃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까지. 아 오늘 되게 신났네. 신난 이유가 뭐예요? 윤호동 씨를 모셔갖고 깜짝 카메라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광고가 들어왔다. 근데 나는 그 금액에는 윤호동 절대 하지 마 라고 해서 못하게 막을 거고, 오빠는 그래도 윤호동 해. 양쪽에서 윤호동을 정말 악마의 속삭임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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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동 왔어 왔어. 아, 왔어 밖에 덥지? 안녕하세요. 아, 야 너무 더워 너무 더워. 에어컨 에어컨. 아, 나 따라 입었네 패션 리스타. 아, 기분이 좋네 지금. 아, 야 뭔데? 드디어 우리에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아, 근데 왜 나 왜? 같이, 나 왜? 아니 같이래. 아 진짜로? 우리 같이. 그때 언니 LA 갈비 먹고 했던 거 있잖아요 항상. 그게 되게 좋게 잘 됐나봐. 그래서 우리 같이. LA 갈비 먹는 거야? 아니요 꽁냥꽁냥 채널에 나가는 건데 같이. 나도? 나도? 미쳤다. 아 나는 역시 꽁냥꽁냥이야. 그러니까 이거 회의 해봐야 될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아직 정확히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뭐 금액적인 거나 뭐.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도? 그치 넌 출연하면 받는 거지. 내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챙겨줄게 언니. 아 진짜로?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김민기 사장님. 왜요? 홍 대표님. 우선 기본적인 스케일이 제주도야. 와우. 5만 원에 가 안 가? 가. 비행기값 더 드는데. 역시 돈의 노예. 역시 돈의 노예.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. 그 저희가 네. 원래는 홍윤아 김민기 채널에 호동 씨가 몇 번 나왔잖아요. 네. 그거 보시고 광고주가 셋이 같이 찍고 싶다고. 근데 스케줄 되세요? 2박 3일. 아 지금 무조건 빼죠. 무조건 빼죠. 무조건 빼죠. 아니야 언니 그날 일 있잖아. 언젠데? 아 그럼 유동이는 못하는 걸로?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유동이는 못하는 무조건 걸로 무조건 뺍니다 무조건 뺍니다. 냉장이 터져도 갑니다. 텐션 올려. 까랑게 하지마. 너무 행복하다. 좋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네, 어제 너무 잘했어. 여기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오픈해드릴게요. 네. 그 저희가 이제 광고 비용은 네. 정도. 괜찮네요. 2박 3일이고 조금 일정이 조금 타이트는 해요. 아니 2박 3일인데 그래요? 금액이? 그쵸 조금 그런데 뭐 일단은 뭐 호동 씨도 괜찮은 거 아닌가? 괜찮지? 완전 괜찮지? 아니야 언니 더 받아야지. 근데 나는 유동이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. 이거는 못할 것 같아. 어? 아 유동이는 이 정도 괜찮지. 그지? 아니야 언니. 어?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. 안 하는 걸로 정리해주세요. 근데 괜찮은데? 이 정도 조건이면. 아니야 근데 윤효동 더 받아야지 뭐 이거. 그러면 호동 씨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그니까 좋지? 괜찮지? 괜찮은데? 괜찮은 거야 유동아. 유동이한테 그럼 얼마 떨어지는 거야? 한 정도 떨어지죠. 안 돼. 응? 윤효동 아니 윤효동 될걸? 윤여동 첫 하는 광고인데 그만큼 받아야 할 출연료가 있는데 출연료 안 받고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야 난 너만 있으면 돼. 아니야 내가 있어봐. 내가 정리해줄게. 윤여동 더 금액 올려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 할게요. 월세 이런 거 생각해. 나 전세 살아. 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 유동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니 추가선 이거 안 하는 걸로 그냥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? 아니 근데 이거 효동이 의견대로 하자. 효동이 의견대로. 야, 내가 이 걸로 연락할게요. 너가 이 가격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해 줘. 언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. 그렇게 할 거야? 아니. 오빠 왜 자꾸 하라 그래? 아니 괜찮잖아 이 정도 금액이면은. 왜 싸워? 아니 괜찮은 거는 아니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혼자 왜 그래?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줘야지 왜 자꾸 그렇게 막 싸그자기 하라고 그래? 이게 아, 싸울 일은 아니야. 참나가. 아니 오빠 왜 자꾸 윤여동 생각하냐? 아니 그게 아니야. 아니 한대잖아. 한다는데 왜 그래? 오빠가 왜 윤여동한테 자꾸 막 그렇게 그래? 아니야. 그러니까... 아니 효동이가 한대잖아 효동이가. 내가? 언제 한대였어? 안 좋아했잖아. 아 얘는 괜찮다는데 왜 누나가 그러냐고 자꾸. 하라고 하지 말라니까. 아니야 그러면 안 할게. 아, 하지 마. 아, 뭐 자꾸 그래. 아. 하고 싶어? 아니.
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안 한다고 하고 다음 거 기회가 되시면 그래 아유 뭐라 아니, 이걸로 다음 게 또 있어요? 아 근데 오빠가 괜히 분위기 아니 오빠가 분위기 이상이 만든 것 같잖아.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오빠 아 그만 하지 마 하지 마. 야 잠깐만 잠깐만. 아니 여기서 오빠 오빠 그 왜 싸우는 거예요? 유나가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?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죠. 아이고 아 그래 왜 울어? 짜증나. 싸웠어? 왜 싸워? 감동이다. 뭐가?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나를. 그거 어떻게 하겠어? 하지마 뭐 자꾸 싸우는데 이걸 뭐해. 하지마 안 할게요. 네, 그럼 오빠가 그렇게 분위기 만든 거고. 안 돼, 이거 못할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이게 들어오지 않은 광고야. 효동이 지금 속이는 거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저 깜짝 카메라. 아, 씨, 다행이다. 그러면 원래부터 없던 돈이지? 어. 아, 내 돈! 내 돈 나가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. 아, 받아야 되는데 뭐. 진짜 있는 일이야? 아니면 거짓말이야? 아, 깜짝 카메라야. 어 다행이다! 왜? 어 내 돈 날라갈까봐 너무너무 조마조마 했어. 너 진짜 왜 그랬어? 아 전 만 원만 있어도 갑니다.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. 아. 카메라. 자, 제 꼬티에 얘기 좀 해주세요. 아 잠시나마 약간 로또 당첨된 것 같았고 이게 거짓말이어서 천만 다행이에요. 앞으로 광고주님들 보시면 5천 원에 연락 주세요.